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자가면역질환 환자분이 보내주신 프로폴리스에 대한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D만 복용하고 있는데요.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가장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자 영양 보충제를 할수 있고요. 요즘 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프로폴리스가 두번 나왔군요.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글부글하고 잦은 설사가 나오는데요. 이럴 땐 어떤 것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프로폴리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장이 부글부글하고 잦은 설사가 나오는 거, 기름진 거 먹으면 이분은 일단 유산균 종류를 드시면 일단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유산균이나 유제품 관련한 것을 조금만 먹어도 피부에 발진 두드러기나 어떤 알러지 반응이나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에 대해서 알러지가 없는 이상 반응이 없는 분들은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유산균이 들어있는 청국장이라든지 낫또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또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장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프로폴리스입니다. 이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대화가 있어서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꿀벌 관련 꽃가루 등 전신성방성 루푸스 환자에게 좋을까요? 루푸스에서 백혈구 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꿀벌 꽃가루가 루푸스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어떤 루푸스 환자분이 질문을 하신 건데, 이분이 질문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꿀벌의 어떤 관련 제품, 벌에 관련된 제품, 꽃가루, 화분이죠. 화분이나 이 베놈이라 그러죠. 봉독, 그벌 관련 제품들, 봉독이나 화분이나 오늘 얘기했던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 벌에 관련된 것들이 과연 전신성방성 루푸스 환자에게 좋을까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이분이 지금 백혈구 수가 아마 감소하신 것 같아요. 백혈구 수. 아마 백혈구 수가 4,000 이하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루푸스에서는 이 백혈구 수가 감소되는 증상이 흔한 편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가 떨어지니까 프로폴리스나 이런 화분이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루푸스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전문가가 이제 의료 전문가가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면역 조절 특징이 있는데 루푸스가 면역 질환이라는 점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루푸스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에 관계하는,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꿀벌, 꽃가루, 화분 이런 제품들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죠. 꿀벌, 꽃가루를 아예 먹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00% 모든 환자분들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용하면서 루푸스가 악화되지 않도록 내추럴패스 닥터, 그러니까 어떤 자연요법이나 어떤 대체 통합의학을 하는 의사하고 또는 담당 메디컬 닥터하고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복용해야 된다. 요 답변만 봐도요,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죠. 면역에 관계되는 것들을 섭취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특히 루푸스 환자분들요. 면역 조절 특징이 있는 어떤 면역에 관계된 걸 복용할 때는 루푸스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상의하면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루푸스 이외에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 모두 비타민 D가 제일 무난하게 추천되는 영양 보충제라고 말씀드렸죠.
루푸스 환자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서 4배 많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D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루푸스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단 무난한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종합, 칼슘 보충제나 비타민 D. 이 네 가지 정도가 제일 무난하게 추천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면역력을 강화한 식품이나 약재는 주의한다. 오늘 말씀드린 프로폴리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역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양식이나 홍삼 같은 것도요, 면역에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복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번 내용,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중에서 이 8번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프로폴리스. 외국에서도 환자분과 전문가, 의료 전문가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면역력에 관계하는 식품이나 약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프로폴리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주의해서 사용하시거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전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